자, 전저점 구간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도 들어갑니다. 두 개. 올라 좀더 올라가도 20일 권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도 할 겁니다. 자, 나스닥이 계속 빠져요. 스트레이트로. 2% 인근까지 빠집니다. 자, 어저께 3% 후반까지 빠졌고, 도합 이틀 만에 6% 가까이 빠져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 상품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매도 위주로 계속 접근합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한개더 추가.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
반등을 좀 세게 하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결이 됐으면 좋은데 체결이 안 됐네요. 자, 여기 상단 저항대인데 20일은 강하게 돌파했는데 일단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매도 들어가 있으니까 내려와야 돼요. 자, 나스닥이 반등하니까 같이 좀 반등 시도 나옵니다. 오늘 거의 궤적이 비슷해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요, 상승 추세 전환 이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과연 뚫을 것인지. 일단 거래가
크게 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일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상승 추세 전환될 것인지 중요한 시점입니다. 나스닥이 세게 반등하네. 뭐야 이거? 와, 지표 발표 났습니다. 야,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추세 올라가다 한 방에 죽이죠. 대박. 와. 두 개는 잽싸게 끊고요. 야.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자, 한 개 남기고 다 끊었어요, 일단. 자, 지지와 저항 한 번 더 확인됩니다. 그죠? 여기 아까 손꺼놓은 데잖아요. 여기 딱 가니까 끌땡기죠. 그렇게 세게 밀리다. 여기 가니까 그렇게 강하게 가다 딱 밀리죠.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지자. 자, 한 개 남았는데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다 청산합니다. 야, 참. 지표 발표 어떻게 났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1시 반에 천연가스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어이가 없네. 그죠? 뭐 좋은 쪽으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확 빠집니다. 재고가 많다는 것은 가격의 하락의 요인이 되잖아요. 하이라이트네요. 매도 따라가?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가 봅니다. 하나. 쭉 당겼으면 쭉더 당기면서 이거 말아 올리면 그죠? 뭐 저점 매수가 이기는 건데 다시 처지면 그죠? 밑으로 또 더 처지잖아요. 그죠? 야. 자, 한 번, 두번 지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못 지키면 더 크게 이제 빠질 수 있습니다. 땡긴 시도 나옵니다. 청산. 왜 이리 빨리 끊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까 보셨잖아. 쭉 빼다가 쭉 끌어 당기고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끌어 당기려는 가보다 하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더 빠지니까 뭐 어떨지 몰라도 그죠? 이렇게 쭉 끌어 당기면요. 먹은 거다 토하거든요. 와우. 조금 아쉽긴 하네. 많이 먹었는데, 하나는 그냥 배짱 부리고 딱 들어 가는 건데, 그죠? 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천연가스는요, 완전 약세예요. 그죠? 여기 봐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죠? 전저점 테스트하러 또 갑니다. 이거, 만기 다 됐기 때문에 롱 포지션 상방으로 쌓아갈 수가 없어요. 저점 매수.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상방으로 쌓아가던 애들 손절 크게 넣을 수도 있는 자리다.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게다가 재고 발표
재고 많이 예상치보다 많이 재고 발표 딱 나오니까 밑으로 확 밀립니다. 자, 오늘 매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90달러 140 정도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 뭐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컨디션 좋게 쭉쭉쭉 연승 이어나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어였습니다.